여러분, 제가 학생 때 꿈이 형사이기도 했어가지고요. 혼자서 운동을 되게 많이 이것저것 해봤는데요. 제가 지금까지 혼자 해오던 운동들은 얇고 예뻐지는 운동들이 아닌 오히려 체력을 키우는 운동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제가 그래도 3대 500 치질... 3대 500을 치신다고요? 네? 솔직히 치어리더면 3대 500은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쵸, 트레이너님? 그쵸, 스프라이브 대표님? 그쵸, 여러분들? 전국의 해창 여러분들, 과연 하윤이가 몇 칠 수 있을까요? 500 언더오버? 한번 예측해보세요. 아, 근데 3대 500까지는 쳐본 적이 없고요, 사실. 한 3대 400 정도? 아, 그럼 지금 3대 500 치러 한번 가보시죠. 어때요? 고고! 네, 여러분들 치아리다가 어떻게 입고 운동하는지 궁금하시죠? 짠! 자, 이제 옷 갈아입었으니까 운동하러 같이 가보실까요? 안녕하세요, 퓨어짐 박인호 트레이너입니다. 하윤 씨, 오랜만에 네. 오셨는데 자, 우리 스트레칭부터 한번 가보시죠. 가보시죠. 깍지 껴주시고서 움직이고 위로 팔꿈치 다 들어주시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오케이, 내려주시고 목 한번 천천히 왼쪽부터 돌려주실게요. 눈 그렇죠. 셋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둘, 셋, 여섯, 일곱, 아홉, 여덟, 그렇죠. 하나, 둘, 셋, 넷, 둘, 자, 셋, 그렇죠. 넷, 일곱, 여덟, 아홉, 하윤 씨, 3대 500kg 왔잖아요. 네.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데드 리프트 한번 해보시죠. 네,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중량 늘려주시죠. 네,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. 하윤 씨, 한번 해볼까요?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. 어떠셨나요? 하윤이가 과연 3대 500을 성공했을까요? 근데 그나저나 이런 걸 시킬 게 아니라 승부 예측이나 시켜주시지 스포라이브 시켜주세요. 너무해. 하윤 씨, 안전 치지 마요. 엉덩이 치우신단 말이에요. 울지도 마세요. 빠져서 근손실 나요. 빨리! 배고파요.